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속티? 야외 프로젝트가 있는 날이라서 밖에 나가요. 1학기 시작하기 전에 왔는데 벌써 졸업을 3개월 앞두고 있어요. 너무 바쁘게 지내가지고. 아무튼 오랜만에 학교. 금요일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제 3학년이 돼가지고 제 자리도 넓게 가졌어요. 여기가 제 자리예요. 나름 엄청 넓은 자리를 가졌고, 여기는 제가 볼륨 작업하던 곳이에요. 여기는 다른 친구 작업실이고, 여기는 이제 볼륨 전시하는 공간. 이제 곧 출발합니다. 학교 미니버스. 날씨가 흐려졌어요. 지금 엄청 바쁜 시기인데 이거 프로젝트 참여해서 되게 평화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파이팅! Des fois j'ai pas si quand on bouge même si on bouge pas mais c'est vitesse vitesse심사를 앞두고 다섯 번째 발표가 있는데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며칠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잠을 못 잤어요. 지금 시간은 8시? 저는 9시 반부터 발표가 있어서 좀 일찍 왔습니다. 너무 초췌하네. 이른 아침에 학교. 여기가 제 발표 공간인데 어둡죠? 여기가 제가 이번 다섯 번째 발표하는 공간입니다. 준비를 다 했는데 8시 반이에요. 이제 뭐라고 말할지 좀 연습 좀 하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갑니다. 안 떨려. 나의
발표 한 시간도 안 남았는데 말하기 연습해야 되는데 다음 달에 대나 블럼이라고 이제 졸업 전시하기 전에 먼저 심사 받는 건데 외부에서 심사원이 온다고 했나? 아무튼 그때 이제 3학년을 한번 더 할지 결정이 납니다. 3학년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또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바쁘고 너무 할 거 많고 진짜 매달 작업 발표하고 이제 너무 힘들지만 막바지에 왔으니까 좀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말하기 연습 좀 하고 좀 이따 동영상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아니면 또 정신이 없어서 못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아무튼 우선 여기까지.